르세라핌 피어레스로 드디어 팬들에게 돌아온 채원. 하이브로 이적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오랜 시간 많은 팬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채원이가 다시 데뷔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특별한 어머니. 르세라핌으로 다시 데뷔한 채원이의 어머니는 무려 데뷔 30년이 넘는 베테랑 연극배우이십니다. 극단 호암에 소속된 연극배우로 최근에도 음악극 조선협객,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데요. 채원이의 예쁜 비주얼과 무대 위의 끼는 아무래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 같죠? 중학생이 된 채원이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가수가 되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에도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끼를 물려받은 채원이를 알아보셨는지 반대하시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쌈무의 무슨 시절. 채원이는 어린 시절부터 무대 위에 설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때 동요 동아리의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그 발표회가 KBS 창작동요대회 율동을 하며 동요를 부르는 모습이 이때부터 그 끼가 보이는 듯한데요. 무대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과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낀 채원이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돌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채원이에게 인생 첫 무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호이초 중창단으로 올랐던 동요대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 친구들끼리 원더걸스의 노래로 춤을 추었던 무대가 아이돌이 되고 싶어했던 채원이의 인생 첫 무대라고 하네요. 조용한 괴짜. 보통 이렇게 흥과 끼를 가지고 있으면 학교에서도 유명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채원이의 경우는 완전 반대였죠. 보통 소속사의 연습생이 되면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기 마련인데 채원이는 그런 소문조차도 없었나 봅니다. 프로듀스 48에 참가했을 때에도 같은 학교 동창들이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고, 초중고를 같이 나온 동창은 12년간 채원이가 말하는 걸 들은 것보다 1분 자기 PR 영상에서 들은 채원이의 말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할 정도였죠. 이렇게 말이 없는 조용한 아이였지만 예쁜 외모에 인기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학교 관련 SNS에 채원이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는 글도 올라올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나 채원이는 그런 인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성격의 아이즈원 멤버들에게는 조용한 괴짜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평소에는 조용한데 뭔가 시키면 능청맞게 잘하기도 하고, 멤버들의 뒤에서 잔망스러운 리액션과 소심한 드립으로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르세라핌에서는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 쌈무. 사랑스러운 채원이를 대표하는 별명은 쌈무. 입에 착 달라붙는 이 별명이 채원이에게 생긴 이유는 프로듀스 48의 무대 때문이었는데요. 너에게 닿기를 무대 평가 당시 팀의 센터에서 채원이는 눈에 확 띄는 민트색 의상으로 눈길을 확 끌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쌈무가 생각난다고 해서 쌈무 요정이라는 평생을 함께할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런 친근한 별명이 채원이의 인지도를 더욱 끌어올려주기도 했었죠. 쌈무에서 파생된 별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바로 싸마치. 원래 단어의 의미는 아니고 장난스레 일부러 멤버들의 카메라 앞을 지나가거나 가끔씩 욱하는 귀여운 모습을 보고 팬들이 장난스럽게 부르는 별명입니다. 르세라핌의 리더가 되어 카리스마 있게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싸마치라고 놀리는 팬들의 장난이 눈에 보이는 듯하네요. 리더. 르세라핌의 데뷔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놀라웠던 점은 채원이가 리더를 맡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이즈원에서는 조용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와 리더가 잘 매칭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채원이도 리더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프로듀스 48 포지션 평가 당시 자신의 리더십을 키우고자 도전했었죠. 자신감 없는 모습에 걱정되기도 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끝까지 연습하고 팀원들을 다독이고 칭찬해가는 멋진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팀원이었던 나코와는 함께 아이즈원이 되었고, 나코와 메인보컬을 경쟁하던 윤진 이와는 함께 르세라핌이 되었네요. 이때 채원이가 리더를 경험하면서 항상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즈원의 선장님 은비. 채원이에게 은비는 항상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은비는 채원이와 함께 소속사 연습생으로 있을 때부터 리더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원이는 그런 은비를 보면서 리더가 무겁고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죠. 당시 아이즈원 때에도 멤버들을 편하게 해주고 필요할 때에는 숨겨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은비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채원. 이제는 르세라핌의 리더가 되어 그간 은비를 보고 배운 리더십을 잘 펼치고 있을까요? 르세라핌의 멤버들은 채원이를 보고 아기치타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그 이유는 귀여우면서도 카리스마가 있어서라고 하죠. 막내인 은채가 채원이를 보고 잘 맞고 장난도 잘 받아주는 듬직한 언니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이브의 리더가 된 유진이처럼 채원이도 르세라핌의 리더로 멤버들을 잘 케어하고 있는 듯 합니다. 리더의 듬직함은 쇼케이스에서도 보여주었는데요. 쇼케이스 기자회견에서 멤버를 향한 예민한 질문이 들어오자 제가 혹시 리더로서 먼저 말씀드려도
될지라고 예의 있게 시작해서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절차에 맞게 대응 중이라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 추후 정확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라며 멤버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속사에서 채원이를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인지 실수로 기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잘 넘기는 채원이의 모습에 듬직한 리더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한 멤버에 대한 예민한 논란은 하루빨리 소속사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 작곡과 작사. 르세라핌의 리더로 벌써부터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채원이는 또 다른 능력으로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이번 앨범에 채원이가 작사와 작곡을 한 노래가 있다는 것. 채원이와 윤진이가 작사한 수록곡 블루프레임은 르세라핌의 세계관인 크림슨 하트의 내용을 담은 곡인데요. 푸른 빛을 따라 언노운으로 향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이는 아이즈원 때에도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수록곡으로 담은 적이 있는데요. 바로 느린 여행. 마지막이 빠르게 다가오는 아이즈원과 위즈원의 남은 시간을 아쉬워하는 노래죠. 이 순간을 좀 더 느리게 즐기며 남은 시간들을 함께 눈에 담고 싶은 소망을 느린 여행에 비유한 명곡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곡을 녹음하며 채원이는 멤버들에게 느린 여행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이렇게 작곡과 작사에도 재능이 있는 채원이가 앞으로 르세라핌의 앨범을 자신의 곡으로 채워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데뷔 전 속마음. 채원이는 르세라핌으로 데뷔 전에 한 영상을 통해 소식이 없던 지난 시간 동안의 고생과 걱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이브로 이적한 이후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을 하고 새벽 2시에 퇴근을 하며 미래에 대한 정확한 기약 없이 연습만을 반복했다고 하죠. 그렇게 연습하는 동안 잊혀질까봐 두려운 걱정도 들었고 매번 기다릴 팬들을 생각하며 잘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채원이는 많은 인터뷰들을 통해 항상 팬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는데요. 자신을 이쁘다고 해주시고 목소리가 좋다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채원이의 자신감을 만들어주었고 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고 하죠. 자신을 보며 힘을 얻는 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채원. 언제나 노력하는 채원이 덕분에 팬들도 르세라핌처럼 당당하게 일상을 지낼 힘을 얻을 듯합니다. 오늘은 르세라핌의 리더로 돌아온 채원이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채원이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메일과 댓글로 신청해주시고요. K-POP 팬들이 이야기하며 놀 수 있는 커뮤니티도 운영 중이니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채원입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멤버들과 르세라핌으로 데뷔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오늘을 위해 많은 걸 준비했거든요.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이 르세라핌의 팬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